숄더프레스 가볍게 일단은 20kg 내장 꽂아서 한번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숄더 프레스 하고 이제 레터럴 레이즈 그리를 조금 두 개 그리고 업라이트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해줄 거고요. 무게는 14kg짜리 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웜업이니까 가볍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리어델토 벤트에서 가겠습니다. 후면 어깨 10kg 짜리로 진행했고 그리고 업라이트로까지 할게요. 업라이트는 가볍게 30kg짜리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고요. 이렇게 총 3세트 하고 메인 운동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이. 스미스 머신 이용해가지고 메인 운동 할 거고요. 일단은 20짜리 내장 또 꽂아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스트랩을 써서 중량을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메인을 조금 정하고 여기 메인이고 요거에다가 이제 프론트 레이지 그리고 케이블 사라레 그리고 케이블 리어델토 머신을 이용한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 그리고 머신을 이용한 리어델토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언제나 말했지만 저는 들어서 세트 포지션 잡고 그리고 진행합니다. 여기서 바로 한 판, 한 장씩 드랍해 줄게요. 여기서 드롭해서 바로 또 진행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묶어서 프론트 레이즈까지 해줄게요. 프론트 레이즈는 12kg 짜리로 진행했고 이제 케이블
사이드 레터를 내 이제 하러 가시죠. 케이블 사이드 레터를 이제 해줄 거예요. 중량은 30 꽂아놨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측면, 후면 같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쪽도 보시죠. 케이블을 이용해서 리어 델토까지 후면 어깨. 중량은 40kg 꽂아놨고요.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제 머신을 이용해서 리어 델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벤트 오버 다시 리어 델토 세 개 또 해줄게요. 이제 자세 바꿔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여기서 중량 올려서 다시 벤트 리어 델토 해줄게요. 20kg씩 올렸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 후, 총 3세트 해줄 거예요. 일단, 무게는 조금씩 계속 올릴 거고, 스미스 머신은 아마, 원펀 20kg짜리 두 장, 총 4장, 그리고 10kg짜리 두 장까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마지막에서 드랍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면 이제 백작 플라이 머신으로 리어 델토를 후면이랑 머신을 통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두 가지를 두 세트만 해서 오늘 운동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오늘 시작해 보시죠.
이제 사이드 레틀 머신 해주겠습니다. 이 사이드 레틀 머신은 투암 한번, 원암 한번 이렇게 갈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오랜만에 어깨 운동을 찍어 봤고요. 이거 다 돌리면은 1시간이면 끝납니다. 아, 여러분도 이제 파이팅 남치게 한번 운동해 보시고, 저는 프로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운동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